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 채널에 정말 찐 카푸어가 안 나와서 많이들 섭섭해하시고 실망들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압니다. 막상 섭외해서 같이 찍다 보면은 제가 몰랐던 상황들도 그때 알게 될 때도 있고, 하지만 또 주작을 할 수도 없고, 왜? 저는 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이 좀 지쳐있을, 또 많이 섭섭해하셨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진심 찐 카푸어를 한번 또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역사의 나물 우리 초강력 카푸어를 한번 모시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은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오늘의 모델은 A6. 아니 뭐 이렇게 A시리즈가 많아, 이렇게 카푸어 분들은. 뭐 저번에 A7, 뭐 A6, 오히려 막 5시리즈 벤츠보다 이렇게 아우디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망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당연히 풀할부에 내는 돈과 또 벌어들이는 돈과 진짜 얘기를 살짝 들어봤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아우디 A6를 리뷰한다기보다는 우리 카푸어분을 모셔놓고, 아니 그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 또 외제차를 샀는지, 그리고 이거를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나이도 28밖에 안 되는데 20대 분들 아주 대단합니다. 찐 카푸어분을 모셔서 과연 이분이 얼마나 또 이렇게 힘겹게 차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다치셨네요? 예, 사고가 좀 나. 또 사고가 났어요? 네. 아니, 좀 이 힘든 가운데 손도 못 쓰면 어떡해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자그맣게 뭐 장사하고 있는. 근데 왜 카푸어예요? 일단은 회생 중이고요. 회생? 술이 좀 많습니다. 처음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이라고요? 네, 개인회생 회생 중이에요. 듣기로는 개인회생 중이면은 카드도 못 만들고. 못 만들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안 되는 조건이 대출도 안 나오고 거의 현금만 써야 되지 않아요? 체크카드? 뭐 체크카드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카드는 지금 다 가족카드. 가족카드? 네, 쓰고 있고. 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뭐 하다 이렇게 빚을 지셨길래? 하다가 네. 3년째 한번 망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네. 말아먹고? 네, 말아먹고 이제 좀 많아가지고 금액이. 회생을 좀 신청하게 됐어요. 얼마 정도 빚이 졌었어요? 금액은 한 3,400 정도 됐었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또 형편이 네. 또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은 모르세요, 제가. 빚이 진짜요? 있는지도 모르세요. 또 이제 손은 절대 네. 벌리지 않고? 그렇죠. 제가 내드려야지 받을 순 없으니까. 야, 또 네. 개인 회생까지 하는데 외제차를 탔다고요 또? 이거 차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 막상 못 팔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밑으로 못 내려가겠죠? 그렇죠, 못 내려. 가오가 모든 걸 지배하는 개인 회생 중인 분은 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 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또 요 지금 나서 또 막 갑자기 뭐 또 집이 있다거나. 아닙니다. 집 없어. 오케이. 이거 풀할부? 풀할부. 풀할부 오케이. 15%. 뭐가 15%? 이자가 15%. 이자 15%? 욕 좀 많이 먹겠는데 이분. 뭐 아우디 차량은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면은 요 몇 년식을 사신 거예요? 뭐 2016년식 샀습니다. 16년식? 몇 킬로 탄 거요? 이거 7만 2천 정도 탄 거 샀어요. 그 정도면 얼마에 파나요 지금? 이게 지금 시세로는 한 2천 후반대에 갈 거예요. 당시 살 땐 얼마에 사셨어요? 당시 살 때 3,200 정도 주셨어요. 3,200? 와, 근데 가격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가격 많이 맞았어요. 근데 3,200을 또 풀할부로 돌려요? 예, 풀할부로 가능합니다. 그럼 요게 7만 킬로 정도 탔고 고장이나 이런 건 많이 없었어요? 얘가 지금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네. 누수, 누유 이런 게 지금 냉각수랑 엔진오일 좀 셉니다. 다 수리는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조금 더 세면은 고치러 오라 그래가지고. 더 세면은 고치겠다? 네. 왜 우리 카푸어분들은 이렇게 A6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격 대비 예뻐서. 가격 대비 예뻐서? 네. 요거랑 좀 고민했던 차가 있었어요? 살 때? 그랜저를 중고로. 그랜저? 네. 네. 보러 갔다가. 하지만 그거는 가오가 살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그랜저를 붙이고 갔는데 이제 네. 딜러 형님이 이제 아는 형님인데 네네. 너 그랜저 타고 호텔 갈래? 그 A6 타고 호텔 갈래? 개인 회생 중인데 호텔 가서 뭐 하려고? 그니까 호텔 바라보기? 근데 요 스티커는 새 건데 이거 신핑으로 사셨나 봐요? 그거 달려 있었습니다. 탈 동안 계속 달려 있던? 계속 달려 있어. 관리를 잘했네, 구멍 네. 관리를. 일단은 구형 아우디 실내. 이거 향수가 돋는데요? 근데 요 시트가 이게 보니까 네. 보통 시트가 아닌데 얘가 스포츠 모델이라는 거죠? 지금 스포츠 모델이라 알칸타라 네. 시트 들어갑니다. 스포츠 모델이지만 디젤? 디젤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이제 통풍 시트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어요. 구수합니다. 요즘 신형차들이 되게 세련된 거였구나. 시동 버튼 여기인데. 옛날에 아우디 혁명이 이거였거든, 봐봐요. 띵 딱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우와 대박이다. 진짜 깔끔하다. 차는 스포츠인데 요 디젤 소리 나니까 살짝 좀 이질감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버튼 보시면은 요거 다 터치 되죠? 안 돼요. 터치 안 돼요? 네. 그럼 요걸로 다 조절하는 거죠? 네, 그걸로 다 해야 돼요.
최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당연히 터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리고 오랜만에 CD 플레이어. 오랜만에, 왜 CD 넣으시나요? 안 넣습니다. 아, 오랜만에 봅니다. CD 플레이어. 개인 회생 중인데, 네. 요거 할부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머니 명의로 보냈습니다. 설마 또 얘기하면 부모님 사주신 거 아니에요, 또?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냥 명의만 좀 빌려가지고. 제가 이걸 풀할부? 네. 그럼 월 얼마씩 나가요? 월 한 73만원 정도 나가요. 근데 아까 이자가 15%라 그랬잖아요. 예, 이자가. 이자가 얼마 나가나요? 이자가 33만원 정도 나가요. 자, 원금 40에 네. 이자 33? 예. 이렇게 해서라도 꼭 외제차 끌어야 돼요? 계속 그냥 차를 다 풀할부로만 샀었어서. 네. 이자 안 아까워요? 이자 너무 아깝죠. 이자 쌌으면은 60만원 뭐 초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쌌으면은 아마 더 높은 차로 갔을 거예요. 4천만원 정도 쓰지 않았겠나. 아, 중고차 할부가 진짜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나이가 28이면은 네. 이거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뭐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자차 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 예. 조건을 다 갖추실 수가 있나? 책임보험 만드셨고? 자차만, 예. 아, 그러면은 자차 없이 보험료 월 이거 10만원 정도 나가고 기름값은 얼마 정도 나와요? 기름값은 제가 많이 난 타서 한 네. 20만원? 20만 한 달에 20 정도? 네. 그럼 이거 30 정도에 아까 그 73만원? 그쵸. 이자 포함, 이자 33만원짜리. 원금 40에 이자 33. 그러면 요것만 해도 103만원, 그쵸? 그쵸,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3000cc라 또. 아, 3000cc. 네. 이 당시에는 또 40TDI가 3000cc로 나왔네. 예, 3000cc 나왔어요. 그럼 요것만 해도 월 나가는 돈이 103만원이고, 월 수익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뭐, 거의 뭐 수익이랄 거는 따로 없고. 네. 사업이 좀 안 돼서 네네. 동생 가게에서 좀 이제 도와주면서 아. 네, 그렇게 이제 동생한테 좀 돈 받아가면서 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개인회생으로 또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에 차값 똑같이 나가요. 73만원? 네. 그럼 아까 103만원에 네. 73. 월 나가는 돈이 이것만 해도 176만원이네요. 그쵸. 또 월세 살고 이런 건 아니죠? 월세는 안 삽니다. 아, 부모님하고? 네, 부모님 집. 이거 지금 28이면 300은 벌어야 되거든요. 순수익이? 그쵸. 코로나 전에. 네. 이제 잘 될 때는 뭐 한 달에 400, 500 이렇게도 벌었었는데. 네. 그 뒤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하다 보니까. 네. 빚도 좀 많이 지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3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월 매출이. 월 매출 300만원이요? 네. 이익이 아니고 매출이죠? 네, 매출이 300인데 이제 초반에 들어간 이제 투자금이 많아서 이제 그건 이제 다 빚 갚는데. 아, 또 매달 또 빚도 갚고 있고? 네, 빚은 갚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개인회생 갚아야 되죠? 개인회생은 또 이제 따로 갚고, 사업자 빚은 또 따로 갚고. 아, 사업자 빚도 갚아야 되고? 사업자 빚은 이제 매출로 이제 갚는 거고. 월 얼마씩 갚아요,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 그나마 지금 만기가 네. 좀 있고, 마통이 있어가지고 이자만 내면 돼서 막 금액이 크진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통은 이제 또 동생. 아, 동생이 용자네. 진짜 너무 우애 깊은 형제 아니에요? 와, 동생이 형을 진짜 사랑하네. 아, 지금 네네. 사정이 이래가지고 네. 개인 회사는 한 5달 정도 연체가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라에서 뭘 안 해요? 코로나라 그런지 조금 유예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제차는 좋고? 좋죠. 네, 이거 네.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도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 차 이제 팔아야 되는데 제가 또 그래도 쇼핑몰 하고 이제 짐 싣고 다니고. 아, 쇼핑몰을 하세요 또?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차는 필요가 하고. 어, 그래도 이게 웬만한 골프백이랑 이런 거 좀 실리겠네, 대각선으로. 아, 평상시에 낚시를 좀 하세요? 아, 낚시 진짜 가끔 한 번씩 다녀요. 아, 그 이거 인테리어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 낚시 실제로 이렇게 하시고요? 통발로 그냥 자대에 가가지고 그냥 빌려가지고 네. 잡은 건 또 살려가야 되니까. 그래도 트렁크는 그래도 나름 깨끗합니다. 아, 그래도 이 16년 거에도 이렇게 다 자동이나 이런 거 다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40이라고 써있으면 웬만하면 2000cc거든요, 다. 45TDI 가도 2000이에요, 웬만하면. 그치.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려 3000cc 디젤이기 때문에 아, 힘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여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진짜 차를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차를 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이제 그냥 사업자 장기 렌트로 네. 부산으로 그냥 다시 좀 저렴하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아마 제 차 보는 마지막으로 담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은 무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로만 또 73만원을 내고 네. 개인회생도 73만원을 내야 되는데 개인회생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솔직히 네. 이 차를 없애고, 그죠? 그렇죠. 동생이 네. 국밥 사주면 국밥 먹고, 동생이 옷 사주면 옷 사 입고. 네. 근데 다행히 옷은 안 사도 됩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아, 쇼핑몰 하니까? 네. 신용이 말짱한 동생아, 덕분에 그나마 풀칠이라도 한다. 우리 빨리 성공해서 더 좋은 차 타자. 부모님이 네. 현재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는 알고 있고, 이렇게 제가 뭐 회생 중이고 뭐 빚이 있고 이런 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네. 아버지도 많이 좀 도와주시려고는 했는데 네. 잘 사는 집이 아니어서.
아 그래요? 네, 저 제가 또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제가 용돈 드리고 또 해야 되니까. 네. 나이도 나이고. 아 이제 28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영상도 찍었는데 이제 집 걱정도 해야 돼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28이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 그거는 현재까지 제가 보기엔 사치인 것 같고. 아 안 되죠. 그리고 그럼 저축은 좀 따로 조금씩 하고 있나요? 뭐 남는 돈이 뭐 있어야지. 주택청약 같은 거는 하고 있어요. 그냥 월 10만 원씩 넣고. 네. 네. 그 정도는 이제 최소한의 최소한은 하고 있고. 네. 제가 좀 잘 됐을 때는 그래도 네. 수익이 좀 넉넉히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씩 남고 해서 모아놓은 돈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모아도 뭐 한 번 안 되면은 지금 모아놓은 돈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니까. 네네. 심지어 주택청약도 제가 한번 깼어요. 또 청약을 깰 정도로 이제 힘든 적이 있었어서. 네네. 네. 모아봤자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좀 여기저기 도전을 하다 보면은 또 네. 돈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모아놓은 돈 해봤자 뭐 보증금 정도. 그럼 그 사무실에 있는 보증금? 네. 그럼 그게 현재 전 재산?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뭐 그 잘 못 되면 뭐 그걸로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는 돈이고 하니까. 오늘의 가포는 차에만 103만 원이 나고 개인회생비 73만 원이 나가고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을 또 갖고 있고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일단은 그건 다행히 네. 나라에 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이제 운이 좋기는 한데 가포 분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막 재밌게 해요. 아 그래도 차를 젊을 때 사야지. 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만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차를 팔아라. 이거는 좀 팔아야 돼요. 어 이건 갑자기 웬 그랜저예요? 아이고 오. 동생 왔네요. 아 동생 차예요? 아 예 동생 차예요. 우리 착실한 동생은 국산차를 끌고 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동생분? 네 동생입니다. 아니 근데 왜 저랑 왜 똑같이 생겼지? 저 눈빛이? 아 저희가 일라스 네. 쌍둥이입니다. 아 쌍둥이에요? 네네네. 그 정신 못 차리는 형이 네네 좀 정신을 차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지금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네. 참 보기는 좋은데 네. 저희 겉멋 들어가지고. 아 겉멋이 들었어요? 네. 형이 회생 중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 상태 같으로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가게 시작을 한다.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도 그런 사정을 얘기했고. 아 이제 나 회생 중이다. 네네. 그러고 아,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은 국산차 타잖아요. 네. 형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외제차를 타고 착실해서 또 국산차 타고 이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예산을 정해놓고 차를 골랐기 때문에. 네네. 외제차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A6 타는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수에 맞는 생활. 형이 차를 좀 팔긴 팔아야겠죠? 네, 팔아야죠. 와 실내는 이게 대박이네. 이런 국산차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어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많이 이쁘네요. 이거 제가 옵션을 네. 다 때려 박아가지고 룸랑에서 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다 넣어봤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어요? 이게 4,530인가? 와 정말 그랜저가 이 정도로 비쌀 수가 있구나. 여기 지금 밖에 보시면은 네. 바퀴랑 요것도 N 퍼포먼스 알로이 휠 들어가 있고. 아 요거 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다 옵션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산차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야 진짜 넓다. 진짜 넓어요. 아 그리고 이런 깔끔한 실내 보면은 진짜 저 차 눈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 실내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국산차를 다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어 근데 네. 그랜저 뒷좌석이 진짜 대박 넓네. 네, 진짜 넓어요. 이 차로 영상 다시 시작할까요? 요거는 차가 갑자기 막 심장이 좀 뛰는데. 아니 아까 전에 A6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지 저처럼 이렇게 했다가 아니 그랜저를 보고 오랜만에 또 심장이 뛰기는 처음이네요. 아 그리고 요 N9은 붙인 거죠? 그거는 이제 감성. 아 이거 네. 딱 붙인 거 보니까 그냥 28이네. 아 이때 그랜저 보다가 A6 뒷자리 앉으니까 진짜 확실히 작긴 작네요. 아우 작습니다 이거. 이거 왜 이래요? 그거요? 네. 그거 부러졌는데 네. 예, 못 고쳤어요. 그거 또 이제 괜히 가면 돈 들까봐. 아 진짜요? 예. 근데 그 네. 아까 뭐 쇼핑몰 같은 거 한다 했잖아요. 뭐 팔아요? 저 지금 입고 있는 요거 옷 만들어서 팔아요. 직접 아, 디자인하고. 티셔츠나 뭐 이렇게 이런 네, 것들. 네, 이제 스웨트나 뭐 네. 티셔츠 뭐 이런 거 그냥 제작해서 팔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쇼핑몰 이름이? 아, 저희 쇼핑몰 위베리밸류예요. 아, 위베리밸류? 쇼핑몰 다들. 사업이 굉장히 힘든가요? 굉장히 힘들고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네. 워낙에 또 자본 큰 회사들이 네, 다 잡고 있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 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옷 사실 분들 뭐 후드티라든지. 네. 거의 뭐 이제 뭐 라운드 티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사실 분들 있어요. 가셔서 또 한 번씩 그 구경해 주시고 네. 예, 또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일단 빨리 개인 회생부터 벗어나자. 그렇죠. 네. 벗어나야죠. 그래도 제가 돈은 없어도 네. 그 옷은 많으니까 아. 네, 혹시 저보다 어려운 카푸어 분들 계시면은 네. 제가 이제 잿벌림 통해서 뭐 봄 티셔츠 같은 거 아 좀, 티셔츠 네 티셔츠 아, 같은 거 좀 이제 드리고 뭐 이런 볼캡 같은 것도 좀 드리고 할 수 있으면은 네 연락 좀 주세요.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만 여러분들 네 아, 오늘도 오늘 진짜 찐 카푸를 한번 모셔봤는데 하, 오늘은 좀 제 차를
팔을 하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출연자는 좀 처음이에요. 차를 팔아라. 이제 이건 팔아야 된다. 제가 두 달 안에 차 팔고 인증샷 통해서 남기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다니. 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아, 저거 팔고 그냥 레이나 아반떼나 그런 거 해. 그래도 어떻게 저거 타다 레이를 타냐. 적어도 그랜저. 국산은 그랜저부터. 아니면 뭐 네 차 내가 탈게. 네가 딴 거 사던가 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만. 아니면 뭐 네 명이 장기 렌트? 그거 레이는 해줄게 내가. 그럼. 아이씨 레이 안 타. 난 펠리세이드도 좀 괜찮은데 요즘. 펠리세이드 인마. 펠리세이드 3.8. 어 짐도 싣고 다니고. 야 그러면 레이는 해주는 거야? 레이 하면 너가 해주는 거냐고. 레이를 내가 왜 해줘? 네가 해준다며 레이는. 아니 돈은 네가 내야지. 아 돈도 네가 내줘야지 레이인데. 아이씨 말하는 거야. 어? 야.